어, 진짜예요. 어, 내 능력은 3인데, 이제 기회가 왔어. 운이 왔다. 그래서, 어쨌든 10월달, 우리 닭띠 여러분들, 마음껏 나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울지만 말이죠. 자, 닭띠 여러분 10월 운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세상이 드디어 왔습니다. 예. 자, 닭띠 여러분 10월은 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일이란 게, 재능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그,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왜요 각계 각층에서, 왜, 자기 재능 갖고 있으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데, 이 재능이 현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 환경에서 그런 사람을 어떤 제대로 된 후에, 그 사람이 가면 재능만큼의 어떤, 그, 뭐죠, 대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보면은, 이 재능을, 계속 능력화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도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그 힘든 시간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10월 달은 드디어 딱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신의 재능을 재능이 현실적으로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운칠기삼이라고 제가 지금 많이 강조하는데 진짜예요. 어, 내 능력은 삼인데 이제 기회가 왔어. 우리 왔다. 그래서 어쨌든 10월달, 우리 닥디 여러분들 마음껏 나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울지만 말이죠. 1981년 신유생입니다. 41세인데,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 신유생 선생님들은. 아까 말했던, 어, 우리 저기, 닥디 여러분들의 장점은 다 하세요. 지역사회에서도 활동 잘하시고, 또 능력도 인정받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또, 일은 일대로, 어, 개인활동, 개인활동대로 다 잘할 수 있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80년생은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 하면은, 이 안에, 그러니까 형제, 자매, 동기, 뭐, 동업, 그죠?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놀람> 속에서 자칫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쟁은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익을, 이익을 앞에 두고 서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왜 선우를 따지고, 그죠? 이거, 이거 누구, 누구 거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따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안전 자산권이라든지 가치 있는 것들은 남이 이렇게 너무 함부로 이렇게 왜요 친하다는 이유로 막 함부로 할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평소에 그런 어떤 빌미를 주지 마세요. 그런 비밀을 줬기 때문에 특히 10월달처럼 더욱 왕성한 교류가 일어날 때 불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한 거 좋은 거는 자기 혼자 즐기고 또 이렇게 공공 소유처럼 있잖아요. 할수 있는 건 따로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지. 자신의 권리가 자신의 권리가 자꾸 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은 이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호소된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1969년 기후생입니다. 53세인데요. 어,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환경의 원조나 협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잘 자신이 만들어왔던 재능이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어, 지난 시절에 어떤 부진한 것들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왜하려그랬던거못 했던 거, 못했던 거 있죠? 자꾸 지연되고 연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서서히 다시 원위치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비하셔 가지고. 그동안 뭐 이렇게 왜 정비 안 했었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막 처박아놨던 거 있죠. 이런 거 하나 둘씩 꺼내셔 가지고 우리가 좀 닦고 조이고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어,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는 찬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개유생입니다. 자, 29세 되시는데, 막, 일은 일대로, 부업은 부업대로, 뭐, 취미생활, 굉장히 바쁘세요. 분업, 부업, 뭐, 취미생활, 또 뭐, 각종 단체, 동호회, 막, 환경에서 인정받고, 하지만, 우선순위 가는 거 알죠? 우선순위를 잘 만들어서 잘 지키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 진짜 왜, 조금 이렇게, 어, 낭패 보는 일이 생겨.